네, 그럼 이번에는 주르칸의 이란의 고대 스포츠에 대해서 모타하리 교수님 모시고 강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간단하게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모타하리 무자파리입니다. 부산 외국어대학교 지중해 지역원 연구 교수입니다. 제가 동지중해 문학에 대해 연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고대 페르시아의 전통적인 영웅적인 스포츠인 주르카네를 살펴보겠습니다. 네, 그럼 강연 잘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주르카네 또는 힘의 집은 전통적인 이란 체육관으로 신체 운동, 의식, 음악 그리고 연적인 요소가 결합된 독특한 고대 스포츠가 실천되는 곳입니다. 주르칸의 기원은 페르시아 제국은 통치한 파르티아 왕조 기원전 247년부터 서기 224년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운동선수들은 신체 훈련을 위해 특별히 설계된 동형 건물인 주르칸에 모였습니다. 예, 주르칸에는 지하에 있는 돔 구조의 건물입니다. 체육관의 중심에는 고드라는 원형 구덩이가 있는데 이곳에서 그 운동이 이루어집니다. 운동이 이루어지는 중요 공간은 관중들이 들어서고 있어 사람들이 훈련을 지켜보면 공동체 의식을 느낄 수 있습니다. 주르칸의 문은 작고 낮게 만들어져 있어서 운동선수들이 들어갈 때 고개를 숙여야 합니다. 이 고개 숙음은 겸손을 상징하면 신체적, 정신적 훈련을 할 때 겸손과 존경심을 잊지 않도록 상기시킵니다. 네. 주르칸의 전통은 이슬람 인천의 페르시아 문화 요소를 보험하고 있으면 수피 신비주의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주르칸에는 윤리, 겸손, 존경심과 함께 신체적 능력을 강조합니다. 훈련을 맡는 부분은 상징적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자기 발전을 위한 내면의 투쟁을 나타냅니다. 참가자들은 종종 기사도 명예 그리고 겸손의 가치를 배우면 이는 e스포츠의 핵심입니다. 네. 운동을 레슬링 제초 그리고 역도와 비슷한 동작으로 이루어집니다. 각 장비는 고대 전쟁 장비와 유사하면 우리는 각각의 장비에 대해 알아볼 것입니다. 네, 첫 번째 장비는 밀입니다. 큰 나무 곤봉으로 볼링핀과 비슷한 모양이면 특징 패턴으로 휘두릅니다. 사진에서 보듯이 무게가 다양하고 장식으로 사용된 패턴은 페르시아 문양이지만 이슬람 종교 상징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예언자나 이맘들의 이름이 새겨져 있는데 이는 시아파 이슬람의 가치를 반영합니다. 밀일 전투에서 사용된 전쟁 두고인 칠태와 비슷합니다. 네. 그 다음에 다음 두고는 쌍개로 전쟁에서 사용된 발패를 나타내는 무거운 나무 방패입니다. 이 방패도 무게가 다양합니다. 보시다시피 패턴에는 다시 종교적 문구가 새겨져 있는데 이는 시아파 이슬람의 첫 번째 이맘인 알리의 이름입니다. 이맘 알리는 전장에서 강력한 영웅이었고 기사도와 겸손한 태도를 갖춘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주르칸에서
운동하는 모든 운동 선수들에게 이맘 알리는 롤모델 됩니다. 이 장비를 사용한 운동 방법 중 하나가 이것입니다. 네, 다음 두고는 카파데로 금속 고리가 달린 활 모양의 절봉입니다. 발과 상체를 강하기 위해 들어 올리기 휘두르면 전쟁에서 사용된 활을 닮았습니다. 이 두고도 매우 무겁고 머리 위로 움직이기 위해서 힘이 필요합니다.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이렇게 머리 위로 움직이는 방식으로 사용됩니다. 네. 주르카네에서 퍼포먼스는 음악과 노래와 함께 이루어집니다. 사용되는 악기는 북과 방구입니다. 북은 고대 전쟁에서 전사들은 경영하기 위해 사용된 전쟁북을 떠올리게 합니다. 무르셋 지도자는 북 자르브를 짓고 종종 페르시아 문화의 고전이나 유명한 시인인 페르도시 하페즈루미의 시를 낭송합니다. 복은 박자는 매우 중요한데 이는 동작의 속도와 리듬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네. 그 다음에 주르카네에서 운동선수들은 무릎 길에 팔레바니 영공 바지를 입는데 이는 힘과 용기를 상징하며 전통적인 모양으로 장식되기도 합니다. 이들은 신체 건강과 겸손을 강조하기 위해 상계를 벗고 운동하며 가끔 명예와 지위를 상징하는 의식용 허리띠를 착용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간소한 복장은 페르시아 전사 전통과 신체적, 정신적 성장을 중시하는 스포츠의 깊은 연관성을 나타냅니다. 참가자들은 맨발로 운동을 하여 신성한 공간과의 연결을 유지합니다. 네. 주르카네 스포츠 대회는 밀 휘두르기, 상 무거운 방패 들어올리기, 카파데 절공 운동과 레슬링 같은 전통 운동을 신보입니다. 참가자들은 힘, 기술, 리듬, 의식의 다른 수행을 평가받으면 곧 중간 구덩이에서 무르시대의 복소리와 구호에 맞춰 수행합니다. 이 대회에서 신체 능력뿐만 아니라 겸손, 존경, 규율 등 스포츠의 문화적 영적 가치를 얼마나 잘 보여주는지도 중요하게 평가됩니다. 네. 최근 몇 년 동안 한국은 이란의 전통 스포츠인 주르카네 스포츠를 아시아 대륙 전반에 결쳐 발전시키는데 관심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 스포츠는 2016년 부산에 아시아 주르카네 스포츠 연맹 사무소가 설립되면서 한국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한국 주르카네 스포츠 연맹의 주요 목표 중 하나는 아시아에서 주르카네 스포츠와 팔레바니 레슬링 훈련의 합의가 되는 것입니다. 네,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부산에 이 아시아 주르카네 스포츠 연맹이 설립되었다는 게 굉장히 의미가 깊고 네. 굉장히 놀라운데요. 네. 그러면 이런 주르카네 전통을 유지하고 또 보호하기 위한 어떤 특별한 조직이 있나요? 아, 네. 국제 주르카네 스포츠 연맹 IZSF이 주르카네라는 전통 스포츠를 보존하고 홍보하기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이 조직은 이벤트, 훈련, 문화, 교류 등을
지원하여 이 전통을 지속시키고 이 스포츠의 문화적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확산시키고 있습니다. 이 스포츠는 이란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인정을 받고 있으면 유네스코의 인류문명문화유산으로 등재되어 그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 주르카네를 하는 시행하는 그런 다른 나라가 또 있을까요? 네, 주르카네는 이란 외에도 페르시아 문화의 영향을 받은 여러 나라에서 실천됩니다. 아제르바이잔, 터키, 아프가니스탄 및 중간 아시아의 일부 지역이 그 예입니다. 네. 아, 네, 그렇군요. 그러면 이란에는 이런 주르카네를 국가 기념일로 지정을 하고 있는지, 만약에 그렇다면 국가 이런 차원에서 대회도 열고 있는지 궁금한데요. 아, 네. 이란에서는 매년 10월 11일 주르카네는 국가 기념일로 기념합니다. 이 날은 이 스포츠의 문화적 및 역사적 중요성을 그리는 날로 전국에서 다양한 행사들이 열립니다. 아,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이란의 고대 스포츠, 주르칸의 전통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교수님 강연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